코드 추가가 됐네요. 오늘은 저렴한 비용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꿀팁 10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여러분, 제가 34평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요. 먼저 비포 애프터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아 약간 여기 장미풍. 문제의 주방입니다. 주방이 아주 난리가 났어. 이 등부터 이 이상한 벽지 그리고 이 주방이 이런 상태. 이렇게 문을 닫으면 더 가관입니다. 와우, 이 문을 열면 더 가관입니다. 이번엔 작은 방. 일단 제가 1800만원 견적에 포함된 내역 먼저 보여드릴게요. 옆에 욕실 공사 화장실 두 개예요. 욕실은 천장 평둔, 세면기, 변기, 천장 매입 조명, 서랍장, 타일, 바닥 방수, 욕조. 안방에 있는 욕실도 욕조 빼고 들어갔고요. 주방은 싱크대랑 아일랜드 식탁, 싱크대 타일, 엘리베이터 사용료. 도장은 앞뒤 베란다, 벽 수성 페인트, 방문 3개, 화장실 2개, 주방 페인트, 신발장 필름, 방충망, 안방 베란다, 작은 방 베란다, 데코 타일, 롤스크린 앞뒤 베란다, 작은 방 2개, 거실 베란다 조명, 안방 베란다 조명, 식탁 조명, 신발장 타일, 도어락 및 날굽 교체, 방 거실 천장 몰딩, 거실 베란다 타일, 세탁실 타일, 총 6개 문고리, 신방 데코 타일, LED 조명, 안방... 코드 추가가 됐네요. 오늘 알려드릴 10가지 꿀팁은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정말 하나도 모르던 제가 직접 부딪히고 겪으면서 느꼈던 꿀팁들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일단 제 상황은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에 그렇게 큰 비용을 투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10가지 팁 중에 본인에게 적용하면 좋을 팁들만 수용해서 저렴하게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발품, 소품을 많이 팔 것.
요즘에는 발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많이 하는 걸 손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인테리어 업체 쪽 견적도 많이 넣어보고 홈쇼핑도 보고 검색도 많이 해보고 지인 추천도 많이 받아봤어요. 금액을 제일 세이브할 수 있는 팁은 사실 이 첫 번째 팁입니다. 제가 유명 인테리어 업체에 견적도 넣어봤는데 평당 거의 200만 원 돈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거기다 또 샷시나 욕실이나 이런 것도 별도니까 그래서 저는 동네 업체를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팁은 동네 업체를 잘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확실히 유명 인테리어 업체랑 동네 업체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 컨텐츠의 가장 중점인 가격 면에서만 생각하면 동네 업체를 절대 따라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동네 업체도 정말 잘 발품을 파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업체에서 부르는 게 보통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알아보되 그 안에서도 얼마나 꼼꼼하게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지 센스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를 해서 발품 손품을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많이 알아보다가 부동산 업체 쪽에서 소개시켜준 사장님과 최종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로 마진없이 많이 남겨서 해주셨어요. 제 친한 친구 중에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넘사벽이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해서 그 친구한테 안 하고 요 사장님한테 했는데 제 돈 재산이지만 혹시나 저희 집 인테리어가 괜찮고 그리고 수원 쪽? 경기도 쪽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은 제가 저희 업체 사장님 소개를 해드릴게요. 직접 발품 팔고 내돈내산으로 진행한 거지만 저는 만족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사장님도 진짜 친절하시거든요. 유튜브 더보기란에 정보 남겨놓을게요. 그 대신 사업 판단은 본인이 잘 선택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할 것. 저 같은 경우도 진짜 똥손이라서 반셀프 인테리어도 가격을 절감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런 똥손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방문 손잡이 바꾸는 거, 그리고 주방 펜던트 조명 바꾸기, 유행 지난 가구 페인팅, 혹은 시트지 붙이는 거, 바닥 데코 타일, 그리고 걸레 바지는 조금 지저분할 수는 있는데 저희는 주방 쪽은 직접 했거든요. 이 걸레 바지 아무래도 업체 측에서 해주시는 게 훨씬 깔끔하겠지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조금 지저분해도 티가 많이 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알아보는 게 훨씬 저렴하긴 하니까 비용 세이브 하시려면 이 팁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요. 네 번째, 바닥 비용을 아끼려면 데코 타일로 해라. 이 장판이 진짜 비싼 거 아시죠? 34평 인테리어 기준으로 저희 사장님은 장판 모두 교체하려면 한 100만 원 이상 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홈 스튜디오로 만들 거다 보니까 이 장판은 무조건 조금 대리석 느낌 나는 걸로 바꾸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대리석은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알아보니까 데코 타일이라고 지금 제 방처럼 이렇게 대리석 느낌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하고 진짜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이게 제 방만 데코 타일로 하고 밖에 방은 기존에 있었던 장판을 그대로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장판이 달라서 이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 이렇게 방은 좀 분리된 느낌이라서 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에요. 여기서 팁을 조금만 더 드리자면 데코 타일도 직접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해요. 근데 저는 또 똥손이니까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한테 부탁했는데 그러면은 시안을 몇 개를 주실 거예요. 사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데코 타일? 근데 제가 그 데코 타일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모양이 있어서 또 제가 손품 팔아서 이거 혹시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 이름이 나와져 있으니까 사장님이 알아보시는데도 쉽고 그걸 또 알아봐 주셔서 같은 가격에 해주셨거든요. 이런 것처럼 인테리어 사장님이 주시는 것보다도 내가 마음에 드는 데코 타일을 저렴하게 하려면 내가 손품을 팔아서 조금 더 알아보고 하시는 걸 추천해요. 다섯 번째, 오늘의 집 어플 참고. 이런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이 처음이고 또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 인테리어가 뭔지 모를 때 그리고 또 평수에 맞춰서 내가 알아보고 싶을 때는 오늘의 집 어플이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평수를 클릭하고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집 중에 저는 제 방 화장실
화장실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이게 오늘의 집 아니었으면 이렇게 시도를 못했을 것 같아요. 다른 분이 비슷한 게 있어서 색감을 참고하고 제가 직접 가서 골랐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요. 만약에 그런 시안을 미리 보지 못했더라면 이런 좀 과감한 시도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홍보는 아니지만 제가 누워서 돈 벌기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또 이 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 오늘의 집도 초대코드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 구독자님들이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구독자님들한테 신규 회원 쿠폰 2만원이랑 5천원을 추가로 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5천원이 들어오고 여러분들 코드 제가 유튜브 더보기란이랑 여기 코드 입력해 놓을 테니까 이거 입력해서 들어가서 입력하시면 25,000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들어오는 이 적립금은 제가 홈 인테리어 하는데 감사히 잘 사용을 해서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또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로도 저는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해시태그 몇 개 추천해 드릴게요. 샵 인테리어, 샵 홈카페, 샵 홈카페 인테리어, 샵 오늘의 집, 리모델링, 샵 34평 인테리어. 이렇게 저는 많이 도움을 받았고 제가 그 키워드를 팔로우 해두니까 이 컨텐츠가 인터랙션이 높았던 컨텐츠들은 저한테 계속 알림처럼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집 어플 다음으로 도움을 많이 받은 게 인스타그램입니다. 일곱 번째, 직접 보러 갈 것. 보통 동네 업체에서 진행하면 두꺼운 게 막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렇게 하나씩 고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타일은 직접 보고 고르고 싶어서 사장님이랑 같이 갔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제가 사진에서 보던 거랑 이렇게 다른 것도 있고 타일과 타일을 맞대어서 이 조합도 실제로 볼 수가 있으니까 훨씬 인테리어 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 타일 사장님한테 직접 제가 보면서 조금 더 내고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분들은 다 뭐 맡기겠지만 지금 저희 초점을 둔 게 예산을 많이 아낀 인테리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모두 그냥 믿고 동네 업체에 맡겼을 때는 사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만 시간을 투자해서 직접 가서 보고 고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덟 번째, 그림으로 그려서 대충 구상해볼 것. 전 제 방은 홈 스튜디오, 홈 오피스 공간으로 꾸밀 거라서 대략 가구를 직접 그려서 배치를 해봤어요.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이걸 해보니까 너무 좋은 게 제가 침대를 배치해놓은 곳에 콘셉트가 없다는 것을 이거를 제가 그리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긴 전선으로 이렇게 콘셉트 위치를 옮겼는데 이런 것처럼 도안을 미리 그려보면 인테리어 끝나고 알 수도 있는 이것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건 친구가 알려준 팁인데 오늘의 집에 3D 프로그램 베타 버전이 있다고 해요. 이거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톤을 맞출 것. 유명 업체에서 진행을 하면 내가 뭐 디자인적인 요소 이런 거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리고 또 내가 디자인적인 감각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원하는 톤을 한두 개만 정하고 리모델링 하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저는 전체적인 느낌은 화이트로, 주방은 회색을 포인트로 돕고 제 방은 핑크색을 포인트로 뒀거든요. 전체적인 톤만 맞추고 포인트 한 컬러 정도만 하는 게 조금 안전한, 디자인 알못이라면 그게 안전한 팁일 것 같아요. 마지막 열 번째, 한 곳에 턴키로 맡기는 것보다는 시행사를 여러 곳 알아보는 방법. 친구가 알려준 건데 이 친구가 뭐 셀프 인테리어, 반셀프 인테리어, 그냥 턴키로 다 맡기는 인테리어 이런 걸 다 해본 친구거든요. 확실히 셀프나 반셀프로 해보고 나니까 왜 업자를 쓰는지 알겠더라고. 확실히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한 곳에 턴키로 맡기지 말고 시행사를 각각 알아봐서 대행사 마진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턴키로 맡기는 것보다 훨씬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왜 턴키로 했냐? 제가 알려드린 그 인테리어 사장님이 진짜 저렴하게 해주셨어요. 진짜 제가 34평 1,800만원에 리모델링 했다고 하면 어딘지 물어볼 댓글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에 담은 건데 진짜 이 친구도 인정할 정도로 정말 저렴하게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이렇게 시행사를 여러 군데 알아볼 필요가 없어서 했는데 여러분들 지역에는 저처럼 이렇게 저처럼 운이 좋은 경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리자면 보통 이렇게 다 한 곳에서 하는 게 뭐 할인을 해주니까 더 저렴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통 동네 업체 같은 경우는 1인 사장님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장님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이 아파트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장판 담당, 도배 담당, 화장실 담당 이렇게 다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중간에 사장님이 불렀을 때 사장님도 마진을 챙기시겠죠? 그래서 그런 마진을 줄이는 게 시행사를 각각 알아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손품을 조금만 팔면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도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제가 이사온 기념 그리고 리모델링을 너무너무 저렴하게 한 기념으로 직접 겪었던 것과 친구의 팁을 토대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이 공간을, 주위도 지금 상당히 조금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홈오피스 스튜디오 공간으로 꾸미는 그런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하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